네, 안녕하세요. 조정우입니다. 이번 구글 클래스룸에서는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글 클래스룸 자체에서는 출석 체크의 기능들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지원하는 몇 기능들을 이용해서 그 출석 체크하고 좀 유사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수업에서 하나 만들 겁니다. 똑같이 만들기를 할 건데, 전번 시간까지는 뭐 과제나 그다음에 퀴즈 과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평가까지 저희가 평가표까지 만드는 것을 다뤘는데, 이 출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출석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이제 구글 폼을 이용해서 구글 양식 폼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질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냐. 저희가 자료를 합니다. 입력을 똑같이 예,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출석 체크 하세요라고 해서 매일마다 자료를 올릴 때 저희가 출석 체크 2021년, 그 다음에 뭐 1월 1일, 뭐 2일 이렇게 출석 체크해라 라고 입력을 하면요, 이 자체에서는 입력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추가를 해주신 아니 만들기죠. 예, 만들기를 해주셔가지고 설문지로 만듭니다. 설문지요. 자, 이제 설문지로 만들고요. 그러면 이제 첨부 파일로 설문지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설문지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똑같이 출석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름, 예, 이름 입력하라고 해서 저희가 단답형으로 이름들을 입력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요것을 플러스를 해서, 그 다음에 뭐 학년, 몇 학년 몇 반, 그렇죠? 그래서 몇 학년, 예, 몇 반,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저희가, 학생들이 여기에 입력함과 동시에 이제 출석이 되도록, 예, 그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었고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똑같이 만들면은 출석 체크 수정해서 네, 출석 체크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게시물을 할 때는요, 뭐 똑같이 클래스룸 쪽에다 놓고 게시물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게시물을 입력을 하시면은 학생들한테 게시가 되겠죠. 그러면은 학생 계정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 계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며요. 그러면 매일매일 들어와서 이제 이 게시물을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올려준 이 구글 폼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자신한테 교정원, 그다음에 5학년 1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한 뭐 장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구글 폼이란 것을 이용해서 요 양식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어느 정도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엑셀 파일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 구글 양식 폼을 이용해서 이제 선생님이 바로바로 관리를 몇월 며칠 누가 출석을 했고 어떤 친구들이 이제 어떤 반에서 출석을 했는지를 바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그러면 어떤 방법이냐? 이 만들기에서 이 질문이라는 것을 이용하셔도 어느 정도 됩니다. 질문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용하냐? 자, 질문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질문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구글 양식으로 작성한 거하고 비슷해요. 단답형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네, 출석 체크 몇월 며칠, 그 다음에 이거는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출석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죠. 다른 거는 뭐 출석이 하지 않았는데 뭐 다른 것을 만들 이유는 없겠죠. 그냥 딱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출석 체크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한 20점 정도로 줘서 뭐한 20번 정도 출석을 하게 되면은 이 시점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몇번 이상 출석되면은 그냥 한 학기 정도는
출석 체크에 대해서, 출석 평가에 대해서는 다 만점을 주겠다. 그러면은 한 10점 정도 주면 되겠고요. 아니면 출석 점수가 보통 한 15주거든요. 저희가 15주에서 16주 정도 그렇게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대학교 같은 경우는 15주 정도 더서 이제 뭐 일주일 마다 출석 체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되겠죠. 어차피 전체 점수에서 나중에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한도 둘 수가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을 하면은 기간에서 몇 월 며칠까지는 꼭 출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정해주시면은 뭐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 출석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영상을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출석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질문을 올려보면은 사용자 쪽에서도 똑같이 이쪽에서 보면은 사용자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쪽에서도 한번 보시면은 질문 형식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질문 형식 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제 출석, 자기가 요거에 대해서 출석을 했다라고 표시를 해서 제출을 하시면은 됩니다. 네, 그래서 요런 기능도 여러분들이 클래스룸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사용자 쪽에 보시면은 성적이죠. 예, 성적 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출석 체크한 이런 사용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요것을 출석 체크한 사용자를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전체 뭐 15점에서 15점을 준 것이죠. 1점씩 준다고 했을 때 1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려주기를 해 주시면은 당연히 그 출석 체크한 사용자의 그 점수들이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해서 두 가지 방식의 출석 체크하는 방법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는 그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